아유, 안녕하십니까, 양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가서 저기 네. 가평 가서 낚시해 보니까 네. 그 뭐야 그 하드베이트 네, 네. 네, 크랑크에 잘 나오더라고요. 네, 크랑크예요? 프리킷인가 뭐 프리킨가 뭐 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죠? 티몬사의 프리키라는 루어가 있어요. 아, 티몬사의 프리키. 네. 그 준우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네. 뭐 1g 뭐 1.5g대 프리키가 웨이트가 1.6g이에요. 아, 1.6g이요? 네. 네. 그리고 프리키는 여기 보시면은 색깔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컬러에게 쇼브크래글로우라고 아, 글로컬러? 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글로컬러가 네. 들어온 타입이고 네. 뭐 이렇게 클리어 버전도 많이 써요. 근데 아, 클리어 버전은 저는 그냥 쓰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 또 추가로 도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도색. 뭐 님신민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네. 여기다가 색칠을 하셔도 되고 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프리키라는 아까 물어보셨던 프리키라는 루어가 있고 네. 이 아래 보시면 티몬사의 루어들이 되게 다양하게 네. 있어요. 아, 이게 다 티몬사의 네. 루어인가요? 네. 먼저 가져갔던 라인이 이 라인 같은데? 네네네. 얘는 네. 뭐 데카미치라고 이제 타버터 계열인데 지금 날씨가 송어가 수온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송어터를 가보시면은 날벌레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보이는데 네. 그거를 라이징이라고 때리는 송어들이 있어요. 수면에서 네, 네. 탁탁탁 때리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이게 데카미치가 굉장히 아, 효과적입니다. 이런 타버터 이걸 꼭 계열이. 타버터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타버터로만 사용이 가능한 루어예요, 데카미치는. 아, 이게 네. 그리고 데카미츠가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둘 다 똑같은 컬러죠? 하프올리브라는 컬러인데 네. 얘는 데카미츠 드라이고 데카미츠 드라이 레트리예요. 아, 그래서 얘는 레트리 들어가 있고 얘는 레트리 아, 업고의 차이입니다. 네. 아, 그런 차이구나. 네. 네. 아니 왜 떨기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네. 지금 타버터랑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네. 표층서부터 이제 중층 아예 네. 완전 하층까지는 못 내려가는 크랭크예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루엣이 조금 더 커진 크랭크들이 있어요. 파니크라라는 크랭크인데 네. 파니크라는 크게 SR, MR, DR로 나뉘어요. 아... 뭐 딥크랭크랑 셜로크랭크 네. 저희가 루어 낚시할 때 많이 네. 쓰는 네. 그렇게 구분 지으시면 아, 될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고 네. 야치 들어가고 뭐 셜로우면은 SR 아, 미디엄 레인지 뭐 딥레인지 셜로 레인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아, 네. 파니크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키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더 커요. 아, 프리키에 비해서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이 파니크라를 쓰고 싶은데 사이즈가 좀 부담이 된다 네. 그렇다는 경우에는 칩이 작은 사이즈죠. 네. 똑같이 생겼는데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네. 이런 컬러를 써주시면 되고 사이즈나 네. 그리고 파니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미디엄 레인지나 SR을 많이 써요. D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날씨가 추워져서 송어들이 바닥으로 깔리기 시작할 때 많이들 쓰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부리부리라는 민호예요. 부리부리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팀원 같은 그치? 네, 맞습니다. 아. 얘네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루어 중 하나예요. 네. 이것도 최근에 들어왔고 네. 부리부리 DR 네. 그리고 여기 부리부리 DR 새로운 컬러들이에요. 아, 새로운 컬러들. 네, 신규 컬러들이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가 다 됩니다. 이 세 가지 아, 같은 경우는 글로우도 네. 되고 네. 케이무라라고 네. 낮에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 발광이 되는 컬러가 있어요. 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나 케이무라를 두 가지를 적용시켜서 굉장히 쓰기가 좋죠. 네. 아침에도 쓰시기도 좋고 낮에 해 떴을 때 써도 좋고 네. 어, 그리고 뭐 이 안에서 뭐 특징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뭐 페피노라고 네 노르 계열 루어인데 아, 이것도 같은 회사 건가요? 팀원? 예, 맞습니다. 아. 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굉장히 천천히 줄 수 있어요. 아, 천천히 네, 그래서 페피노를 보시면 미디엄 레인지랑 DR 레인지가 있는데 네. 미디엄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깊이 내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표층에서 천천히 감으면은 립 저항 때문에 되게 까딱까딱까딱이 되게 천천히 나와요. 예. 근데 D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내려가니까 예. 그거를 더 천천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릴링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 액션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페피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지금 시즌에 되게 쓰기 좋은 게 예. 제일 기본형 애들이죠. 더블 클러치. 더블 클러치. 네, 다이와에서 프레소 라인업에서 더블 클러치라는 루어예요. 네. 뭐 보시면은 그냥 일반 배스용 미노나 쏘가리용 미노처럼 생겼죠? 네. 보시면은. 네. 근데 여기서도 뭐 사람들 많이 쓰시는 뭐 토핑 푸드라는 컬러. 아, 이런 컬러들을 네. 좋아하시. 사료색이죠? 네. 이런 토핑 푸드 컬러들을 굉장히 많이들 쓰시고. 네.
뭐 취향 따라서 이게 60 사이즈랑 45 네. 사이즈가 있어요. 아. 그래서 뭐 60이나 45 번갈아가서 쓰셔도 되고 둘 다 있으면 더 좋죠. 상황 따라서 번갈아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양주인님께서 네. 저한테 크랭크를 추천한다면은 크랭크를 추천하면 예, 딱 추천하는 것만 몇 가지만 네. 딱 골라주십시오. 예. 그리고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키 예, 프리키 프리키에서 뭐 쇼브크래글로 예, 이거는 몇 가지만 예, 네. 골라주시죠. 예. 예, 양주인님께서 네. 예, 이거 이름이 뭡니까? 이거는 티몬사이 프리키 쇼브크래글로 아 쇼브크래글로 네. 예. 주시고 또 그리고 네. 페피노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천천히 쓰실 수 있어서 천천히 감는 건가요? 네 얘도 보시면은 추천하는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글로우가 들어가요 네 반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상이네 그래도 주인님께서 네. 추천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튀는 컬러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거 네 써보시면은 다양하게 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크랭크를 차시면은 뭐 파니크라 애들이 제일 기본적이니까 크랭크 예. 네 파니크라 MR에서 뭐 하프 올리브 그 되게 기본적인 컬러예요 하프 올리브 하프 올리브 아 하프 올리브 네, 네 하프 올리브 예. 네 송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컬러고 네 컬러고 네. 예 그리고 또 예. 또 뭐 하신다면은 더블 클러치 얘네들은 크랭크가 아니라 미노 계열이에요 아 미노 싱킹인가 이거? 싱킹도 있고 플로팅도 있는데 아.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을 많이 써요. 아 플로팅. 저도 플로팅이 좋으면 싱킹은 자꾸 밑걸림. 플로팅에서도 예. 60 F1. 예. 근데 60 F1에서 사람들이 다 여기 보시면 토핑 푸드. 예. 이 컬러를 굉장히 많이들 쓰세요. 아.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믿음의 컬러가 다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컬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와가사키 컬러인데. 반짝반짝하는 또 은색. 예. 아. 화도나 가평에서 네. 다 토핑 푸드로 던질 때. 네. 색깔을 확 바꿔서 제가 이걸 던지면은 네. 이 컬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연타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도 아, 있어요. 좀 수심이 좀 깊이 들어갈 것 같지?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 립이 네. 이렇게 큰데도요? 네 깊이 들어가는 루어는 아니에요. 예. 한 1m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추천하실 건 없은가요? 뭐 더 가능하면은 이 후아토르라는 루어예요. 후아토르? 네. 얘는 크랭크인데 네. 이거는 시마노사의 루어예요. 후아토르라고. 아, 시마노. 네. 네. 보시면 근데 일반 크랭크처럼 생겼는데 얘는 바디가 두 개입니다. 조인트 바디라고 아, 해요. 아, 이게 반이 잘렸구나, 이게. 네네. 네. 그래서 워블링 액션이 되게 크죠. 까딱까딱거리는 액션이 되게 좋고. 이건 색상이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아토르는 네. 이 컬러로 좀 재미를 봤습니다. 또 가평서도 네, 가평에서도 많이 사용했어요. 이 컬러 이름이 뭐죠? 이거 보시면은 얘들은 컬러 이름이 딱 정해져 있고 않고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숫자로. 네. 네. 이 정도만 하셔도 뭐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또 뭐 추천하실 건 없으시고? 네, 뭐 근데 이제 하드베이트를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했을 때. 네. 이제 송호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스푼을 쓰시되 아니면 하드베이트를 쓰시되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시다가 네. 뭐 안 나온다 하시면 뭐 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하드베이트나 스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로 하시는데 이제 좀 더 하드베이트에 좀 더 입문을 해보고 싶으시다 네. 이제 웜 말고 다른 걸로 잡아보고 싶으시다 스푼은 어렵고 하드베이트는 어렵고 그러면 이 토네이도라는 루어가 있어요 아 토네이도 네 저는 토네이도는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종류 좀 한번 토네이도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컬러들이 있고 사이즈도 다르고 뭐 되게 다양한데 여기 보시면은 레귤러 사이즈 뭐 슬림 사이즈 등등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레귤러 사이즈를 던지는 편이고 아 레귤러 사이즈 레귤러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거 축광이에요 야광 컬러예요 야광 컬러 네. 축광 네 이 컬러가 반응이 전 좋았어요 네, 저는 이쪽 계열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요거는 네. 보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작년에 제가 타버터 네. 종류인가 그 약간 흰색 네. 계열을 샀었는데 투명 색깔. 예, 네. 작년에 샀었는데 그걸 네. 잊어버렸습니다, 작년에. 네, 네. 그거 있으면 하나. 네, 데카미처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예, 그 타버터도 쓰고 그냥 크랭크로도 네. 쓰고 같이 쓰는 것 같던데. 크랭크 액션은 안 나와요. 얘들은 이제 아, 탑이에요. 베스 낚시로 치자면 이제 탑 크랭크라 네, 하죠. 탑 크랭크.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 예. 작년에 약간 흰색 계열, 투명색 계열이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저도요. 데카미츠가 지금 클리어가 재고가 없어요. 클리어가 재고? 네. 그 비슷한 거라도 하나. 비슷한 거면 네.
재고가 없다고. 제 거는 남겨놨어야 돼. 이건 무슨 컬러입니까? 이건? 얘는 쥐펄이라고. 네. 쇼브크레 쥐펄이라고 이제 살짝 투명하면서 네. 이제 펄이 들어간 베이스죠. 아, 예. 이것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지인님 한번 이 라인에서 하나만 더 골라줘 보시죠. 이건 데카미치 아까 골랐던 거잖아요. 타워터 기어. 예. 여기서 여기 좋더라고요. 저는. 네, 데카미치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투명한 컬러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프 올리브 네. 굉장히 기본적인 컬러라고. 하프 올리브. 네. 이 이름을 다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이거?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열심히 하시다 네. 보면.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럼 뭐 더? 그럼 하드베이트는 일단 여기서 예. 기본적인 거 님신님이 사용하시는 건 이제 다 기본적인 세팅이 되셨고 물론 조금은 더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몇 가지 가지고 네. 있는 거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다 낚시 언제 안 가십니까? 바다 낚시는 제가 지금 애깅을 조금 다니고 있어서 아... 이제 조금 시간 나면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네. 뭐 추천해 주시고 설명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 PCG 양민혁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